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막 한, 아니다. 대충 뭐 조금이라도, 2등이라도 됐으면 좋겠어, 2등이라도. 네. 아니, 고작이라니, 그 정도면 뭐. 자, 요문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열수 있는 열쇠가 이 베린저의 만능 열쇠. 요걸 가지고 열면은 또 열립니다. 이렇게 열고, 파워블레이드. 자, 안에 있는 내용물 자체는 그렇게 좋은 그런 거 아닌데, 어쨌든 베린저의 만능 열쇠가 있어야만 열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5000이래. 네. 히어로즈는 언제 타시나요? 하시나요겠죠? 히어로즈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합니다. 토일에 고정적으로 항상 합니다. 항상 매 주말마다. 기분만 상함. 저는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3등만 돼도 좋을 것 같은데. 기분이 쩔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기서 쭉쭉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위에 프레일 이딴 농기구를 왜 저렇게 좋아 보이는 방에다가 저렇게 냅둔 거야? 농기구 따위를. 3등 되면 욕 나옵니다. 좋아서 욕 나오겠죠. 아니, 3등이면은 그 정도로 만족 못하나? 저 3등 돼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뭐그 3등이어도 되게 많이 맞아야 되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개 맞아야 되니까, 조금만 더 갔으면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아쉽겠지만, 예, 그죠. 아쉽겠지만 그래도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하죠. 예, 그런 말이 나오긴 하겠다, 진짜. 히어로즈는 GOG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팝니다. GOG에서 2.7달러에 팝니다. 콩라인은 언제나 슬프죠. 근데 네, 2등만 돼도, 2등이 그 보너스 숫자잖아요. 어쨌든 2등만 돼도, 그것만 돼도 나는 진짜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진짜 그렇게 돼버리면은, 정말 지금까지 못해본 거다 한다. 네, 9.9달러는 그게 아마 합본일 거예요. 합본 아니면은 그게 그다 뭐였더라? 그3, 4, 5 섞여 있는 건가? 어쨌든 뭐 하나만 그냥 3 오리지널만은 아마 2.7일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세이프티 슈즈 그리고 파워 글러브 이렇게 쓸데없는 거 나오고. 네, 1, 2, 3, 4, 5, 6이 아니라 6, 5, 4, 3, 2, 1 식으로 썼으면 1등이었는데, 예전에 그랬었다고요? 아니면 어떤? 아내가 로또 사서. 근데 순서, 아니 순서가 웬 뭐지? 뭐 로또가 아니고 다른 복권을 사신 건가? 자, 일단 여기 들어오면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입구가 나가는 출구가 있을 거야. 찾아보자. 라고 하는데, 원래 여기서 동료 자리가 있으면은, 동료 자리가 있으면은 여기서 아델바르트가 동료가 돼요. 여기서 아델바르트가 동료가 되는데, 없기 때문에 동료 안 되죠. 일단 올라가서 이상하군. 이건 무슨 그림 조각이 엉킨 것 같은데. 좋아, 그럼 내가 한번 맞춰보지. 자, 여기서 아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씻으실 분들은 씻으시고, 이거 하는데 저 하루 종일 걸리니까, 제가 퍼즐을 되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하루 왼종일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씻으실 분들 씻으시고, 다들 쉬다가 오시면은, 한 30분 뒤쯤에, 그때쯤에 아마 맞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편하게, 놀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퍼즐을 겁나 못하기 때문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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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게 가운데구나. 네. 저 이거 되게 못해요. 금방 못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밑에 두 개, 저거, 보자. 얘만 올리면 되는구나. 얘랑 쟤만 바꾸면 되는구나. 네, 시스루? 맞추아? 자, 이렇게가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자, 제가 퍼즐에 좀 재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만히 보고 계시면은 아마 인내심이 좀 필요할 거예요. 가만히 보시려면은. 자, 이게 지금 현재
똑똑하신 분들한테 질문하는 건데 지금 밑에 제가 6개만 건드리고 있잖아요. 이 6개만 건드려서 맞출 수 있나요? 혹시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여쭤보는 건데 이 6개만 건드려서 맞출 수 있나?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예 다 흐트러볼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건드리면 언젠가 된다 그거지? 네, 아뇨는 뭐예요? 나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망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가면 갈수록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제가 이런 쪽에 재능이 없어요. 이런 머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머리가 나빠서. 네. 네, 크레용팝 소유이랑 문희준이랑 결혼... 아, 진짜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아니면 진짜예요? 그냥 루머 같은 건가? 아니면 진담인가? 이게... 루머 아니에요, 루머? 그... 벌써 인기도 아직 덜 그거 됐을 텐데 벌써 결혼을 한다고? 잠깐 된 거 같다. 됐다. 아, 됐다. 오케이. 됐네. 어머, 김주원 성공이에요. 문이 열렸어요. 이 정도쯤이야. 자, 모두 나가지. 라고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금방 열었네, 그래도. 자, 금방 열었네. 네. 아, 10분도 안 걸렸네요. 아, 진짜요? 다행이다. 오늘은 그래도 금방 열어서 다행이네. 아니, 나이 차이가 몇 살이죠, 그럼? 나이 차이가 장난 아닐 텐데? 물론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저도 그런데 편견은 없는데 나이 차이가 꽤나 많을 것 같은데. 아, 13살 차이에요? 13살. 그렇게 막 심하게 나진 않네. 저는 한 18, 19 그 정도 생각했거든요. 13살 차이. 그 정도면 뭐 그럴 법하지. 13살 차이라. 어쨌든 되게 조합이 근데 아니 어쩌다 그런 조합이. 아니 문희준이랑 아니 어쩌다 그런 조합이 탄생한 거지? 자, 일단 회복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전투가 있기 때문에 회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전투 끝난 다음에 바로 연전이 이어져요. 우리 주인공이 싸워야 되는 그런 연전이 이어지는데 그 연전을 대비해서 아이템 자리를 좀 비워놓고 이 자리를 포션으로 채우겠습니다. 자, 우리 주인공을 좀 이기게끔 하기 위해서 포션으로. 아, 그러게요. 요즘 연예인들 보면은 진짜 어린 신부 얻는 게 유행인가봐. 연예계에서는 어린 신부를 왜 이렇게 포션이 없어. 힐포가 없네. 그냥 싸워야겠다. 힐링 포션이 왜 없냐. 목걸이도 오케이. 그냥 이 상태로 가자. 자, 가보겠습니다. 안으로. 자, 해골들이 살아나죠. 오, 살아있는 인간이 오랜만인데. 그래, 너희들은 어디서 왔지? 우린 주문서를 찾으러 왔어요. 오, 그래, 혹시 알카석이라고 하나? 물론 알고 말고요. 알카서그님 덕분에 들어왔어요. 큰놈이 날 100년 전에 이 미궁 속에 가둬버렸어. 네 피와 살로 내 몸을 다시 만들 생각이니까 그렇게 안 아플 거야.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봅시다. 자, 리치 15레벨에 170 HP밖에 없는 그런 친구인데 이게 또 얕보면 안 되는 게 법사 같은 경우는 레벨이 전부거든요. 법사의 레벨이 높으면은 그만큼 빈 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15레벨이기 때문에 저 녀석은 엄청나게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녀석이 공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원큐에 잡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거리를 잘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막 한참 인기 있고 유명해지려고 말락할 때 그때 결혼해버리면 좀 그 뒤가 막힐 텐데. 자, 어쨌든 해골들이 막 이렇게 오고 있고요. 저 리치를 이제 요번 턴에 저격을 좀 해야 되는데 자, 리치가 또 중요해요. 리치를 잡아야 되는데 자, 우선은 요 친구 좀 잡아주고 가서 여기서 라이트닝 포스를 다 리치한테 박아야 돼요. 자, 라이트닝 포스를 리치한테 리치를 무조건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걱정이 없습니다. 남은 거는 그냥 한 마리씩 다 죽이면 돼요. 이렇게 3연타 좋고요.
여기서 아이겐필드 써주고 네. 아, 더 많은 것을 단시간에 얻었다. 하긴 재산이 많이 모여 있을 테니까 그렇긴 하지. 아, 참. 자, 어쨌든 나머지 해골들 다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해골들 잡은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연전이 하나 더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힐링 포션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걱정이긴 한데 괜찮을런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범위형 마법도 좀 써주고 와서 요것도 때려주고 네. 아, 예, 그죠? 예, 그죠? 강타만이죠, 강타만. 네, 삼지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의 꿈이 연예인이 돼가지고 문이 좀 만나서 결혼하는 게 꿈이었을지도,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특정 누군가를 좋아해서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막 그런 사람들도 보면 은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기를 물어봤을 때, 그런 사람이 은근 있는 거 보면은, 그럴 수도 있긴 하죠. 자, 긁어버리고 내려와서 크리티컬 히트 좋습니다. 야, 크리티컬 포함해서 3연타. 자, 이거 혹시 튕길 수도 있으니까 라이트닝 에로우 끝내자. 자, 이렇게 순실이가 레벨 올랐습니다. 자, 순실이는 일단 이렇게 만렙을 찍었고요. 법사의 만렙이면 좋죠. 자, 아델바르트, 흠, 제법 이로군. 아, 아델바르트. 요렇게 아델바르트라고 하던 아까 그 5인방 중에 한 명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금의 보좌를 찾았군. 아델바르트, 멈춰라. 그것은 부사의 부활이 필요한 물건이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델바르트와 대결을 하게 되는데 1대1 구도가 나왔죠. 놔두고 가라 라고 하는데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 기사로서 상대해주지. 좋다. 누구도 참견하지 마. 1대1의 승부다. 여기서 아델바르트를 다 굴쳤으면 분명히 이겼을 텐데. 이게 무식해가지고 하여튼. 지금 마왕이 부활한다는데 1대1 전투가 이게. 자, 일단 아델바르트 레벨 10에 HP가 450이에요. 원래 이 친구를 그 스토리상 잡을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주인공 같은 경우 레벨 11이긴 한데 레벨 다운을 두 번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의 스테이터스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자, 주인공의 스테이터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 지는 게 정상인, 그러니까 못 이기는 게 정상인 전투인데 아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압도하고 있죠. 원래 발려야 되는데. 아, 그래요? 자, 몇 남았죠? 115가 남았고요. 이제 여기서 안전빵 가자. 안전빵으로 포션 하나 쓰고. 자, 원래 이렇게 이기면 안 돼요. 이기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윽, 비겁한 자식, 치사하게 에디트를. 후후후, 이것이 게임의 즐거움이다. 씨, 암만 그래도 스토리는 안 바뀐다. 난 간당, 이 비겁한 녀석아. 라고 이렇게 하죠. 원래는 지는 전투인데 치 어떻게 알았지? 창피한 줄 알아라. 시끄러, 이기면 장땡이야. 쳇, 라고 합니다. 원래는 져서 저걸 놓치는 게 정상인데. 자, 데미지 주면서 두 번째 걸 얻었습니다. 네, 찰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거 얻고 그 다음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크리티컬 3연타 맞고 한 번에 죽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정상이에요. 아델바르트한테 원래 발려야 돼요. 아델바르트의 스테이터스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원래 발리는 게 정상인데. 맞다, 참사라비 이벤트가 이제 될락 말락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자, 데이브랜분 마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사라비 이벤트가 이제 될 때가 됐어. 데이브랜분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BGM이 나는 은근히 좋더라. 일단 치료부터. 여기서 MP랑 HP를 좀 채워주고 그 다음에 라사야라고 하는 녀석이랑 싸우기 위해서. 오케이, 됐다. 자, 참사라비에 대한 소문을 들었소. 얼마 전에 참사라비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 근처 싸우라비 도장을 쑥밭을 만들어 놓았소. 인간이라 볼 수 없을 정도의 굉장한 실력이라고 하더군요. 라고 이렇게 저 할아버지의 멘트가 저런 식으로 바뀌면은 이때부터 이제 참사우라비 도장 이벤트가
벌어지는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사라비는 참을 들고 나오나요? 왜 그러세요? 허참이라니. 네 거짓사우라비. 왜 그래요 다들. 자 라이트닝 포스로 일단 앞에 거 확실하게 잡자. 거참. 거참이라니 그럴수가. 아 참치 이제 뭐 별의별게 다 나오네 아주 그냥. 참자 들어가는 건 다 나오겠네.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우라비 도장이 일단 이 왼 아 이 오른쪽은 이 마법사의 탑이니까 여기서 아 이런 네 아 진 사우라비. 근데 아이템 중에 진 사우라비 소울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있긴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참, 진, 뭐 이런 게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트루 사우라비. 어 트루 하니까 저 그 영화 생각난다. 트루먼 쇼. 어릴 때 되게 재밌었는데. 진짜 진심 재밌었는데. 자 일단 내려와서 사우라비 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이죠. 오른쪽 쭉 가다가 여긴데요. 아하이 왜 이렇게 길을 막니. 자 전투 빠른 이벤트를 보기 위해서 스킵을 좀 합시다. 네 큐가 이오리한테 졌기 때문에 졌다 해서 진사우라비 손놀이라면 그럴 법도 하긴 하지만 아닐 것 같아요. 왠지 그럴 법 하긴 한데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짐 캐리 씨가 등장한 영화는 다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가 사우라비 도장인데 멘트를 보면은 아니 표지판을 보면은 수련을 쌓을 자는 오라 라고 하죠. 자 한번 수련을 쌓으러 들어와 봅시다. 들어가면 이벤트 발동. 뭐냐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빡빡이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이런 칫 물러설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빡빡이 대량이랑 전투가 벌어져요. 보시면은 이 빡빡이들이 이렇게 레벨 5에 70인 녀석도 있는데 더 강한 레벨 6에 80인 녀석도 있고 레벨 7에 220인 녀석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친구들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자 여기다가 아이겐필드. 아 청주 날씨는 어때요? 그죠? 영화에서 등장한 한국어죠. 그 짐 캐리 씨가 연습하는. 자 이쪽 가서 여기쯤에다 쓸까 요번에? 여기다가 아이겐필드. 아하 오랜만에 미스 났네. 웬일이요? 자 위로 빠져서 일단 우리 주인공이랑 그 클레릭이 방어 잘하니까 나머지 법사들은 안 맞게끔. 반격 좋다 잘했다. 자 잘 싸우고 있습니다. 좋아요. 전기 좋구요. 자, 요 이벤트 같은 경우는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끝난 다음에 나사야라고 하는 1대1 상의 이 게임의 최강 캐릭터랑 싸우게 되는데 거기가 또 중요하죠. 자, 우선은 여기서 아이겐필드로 전체적으로 다 지져버립시다. 다 없애버립시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마무리. 좋아요. 아주 그냥 순조롭게 잘 나가고 있네. 여기다가 다시 한번 아이겐필드. 아 새가 거슬리시나봐요? 저 날아다니는 비둘기 같은 거? 자 위에 거 헤이. 데빌 라사야가 더 세지 않나요? 예, 그죠? 그냥 라사야보단 데빌 라사야가 레벨도 HP도 그냥 모든 면에서 더 강력하죠. 다시 한번 아이겐필드. 이게 원래 한 마리씩 잡으려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마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체 마법이 있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고 범위 마법이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잡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죠. 이벤트 발동 조건이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뭐 딱히 어렵지 않죠. 일단 라사야를 4시간에서 4시간 반 사이에 만나고 각 마을 무기점에 랜덤으로 나오는 라사야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란 머리를 자리 건든 무기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 슈리상 가가지고 라사야 죽이지 않고
방치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보라꼬마 만나지 않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노란머리 만난 다음에 보라꼬마 만나도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대략 한 8시간? 그 정도쯤 지나면 이제 데이브랜분 마을에 있는 술집의 할아버지의 멘트가 참사라비에 대한 소문을 들었소 라고 바뀌면은 그때 이제 도장 가면은 이벤트가 발동이 되죠. 자, 아이겐필드를 매겨주겠습니다. 아이고. 자, 가서 요거 일단 마무리 좋습니다. 크리티컬 히트 나쁘지 않고요. 자, 라이트닝 에로 한번 쓰고 여기서 이 친구가 몸빵이 좋으니까 매집이 좋으니까 여기 가있고 여기서 요거 잡자. 자, 좋습니다. 거의 다 끝났죠? 이제 한 마리 딱 남아있는데 요 친구 잡아주고 라사야를 한번 뚜껑 해봅시다. 아, 여기 같은 경우인데 거창카르도 같이 싸웠으면 좋았을 텐데. 자, 홀... 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자. 자, 이렇게 대량의 빡빡이 군단을 다 없애버렸고요. 경험치도 꽤 많이 주죠? 법사들이 경험치를 겁나 받았네. 자, 참사라비. 오, 어서 들어오시게나. 모두 제법 하는군. 하지만 모든 무도의 무도의 도를 깨우친 나를 당해낼 수 없지. 당신 대체 무엇인가?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지? 정말 재밌군. 설마 나한테 반항을 하려는 건 아닐 테고. 지금이라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라. 기회는 지금뿐이다. 정말 귀엽게 노는군.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게 해주겠다. 요렇게 참사우라비랑 전투가 벌어지는데 보시면은 이 친구의 이름 데빌 라사야. HP가 680이나 돼요. 인간이면서 불구하고 HP가 680이나 되는 친구고. 자, 요 친구가 쓰는 기술 중에 갑화만사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화려한 기술이 있는데 그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잠깐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 빠지고 일단 우리 주인공이 지금 방어구가 제일 최강 방어구를 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맞아도 별로 안 아플 거예요. 주인공을 제물로 주고. 아, 안 쓰네? 써라 임마. 자, 주인공을 제물로 주고 갑화만사성을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평타만 때려 임마. 스킬 쓰라고 스킬. 스킬 써 임마. 어우, 주인공이 레벨 다운을 두 번 했더니 완전 깡패네 깡패. 어허, 왜 이렇게 안 쓰지? 일로 가볼까 한번? 자리를 좀 옮겨보자. 왜 이렇게 안 써? 잠깐 그 라사야의 초필 쌓기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이러고 있는 건데. 오케이. 아, 야, 하이. 아, 그런 쓰레기 스킬 말고. 자, 방금 쓴 스킬은 귀문 진공권이라고 하는 두 번째 스킬인데. 아니, 이렇게 때렸는데 AP가 안 찼을 리가 없어요. 이 정도로 때렸으면 이건 귀문 승천. 아, 이건 귀문 열권이구나. 아, 왜 이렇게 안 되겠는데 이거 안 쓸 것 같다.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자, 제일 기본적인 스킬만 쓰고 있어요.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자, 가화만서성이라고 한 초필 쌀기를 어찌어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그냥 없애버려야겠다. 보사 끝나면은 템페스트 아니면 파테퍼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주인공은 약간의 그 게임상의 시스템상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레벨을 과도하게 올린 상태거든요. 아, 이런 거밖에 안 써. 죽어라 그냥. 너 볼장 다 봤어. 죽어. 네, 다섯 턴만 더. 근데 얘가 지금 계속해서 AP를 딴 데다 버리고 있어가지고 다른 그 그지 같은 스킬 쓰면서 버리고 있어서 아마 턴을 버텨도 안 쓸 거예요. 자, 뭐 방송에서 이 라사야 쓴 적 많으니까 뭐 안 보여드려도 되겠지 뭐. 이렇게 잡고 나면은 내가 참사라빈 내가 어서 죽여라 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사부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나와주고 멈추라고 하죠. 용서해 주시오. 무도의 경지를 깨달으려다 주하인마로 정신을 잃은 자 함부로 해칠 수 없습니다. 부탁하오. 사라져라. 네, 토마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요렇게 데빌 라사야를 살려줍니다. 여기서 라사야가 나중에 복수하는 이벤트 그런거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리고 이렇게 어디서 짱박혀있다 거창카르가 옆에 나와죠. 거창카르,
이번 일로 제 수행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느꼈습니다. 토자는 물론 사부님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으니까요. 강해지고 싶군요 라고 거창 카드가 나오는데 이 친구도 참고로 동료로 만들 수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거창 카드라고 하는 싸우랍인데 저 친구도 필살기, 초필살기가 꽤나 재밌는 친구고 자 참싸라비 이벤트까지 이렇게 끝이 났고 경험치도 추가적으로 받았고 얘는 만렙이고 얘가 레벨이 오케이 거의 다 올랐다. 얘는 아직 멀었고 자 오케이 자 요 상태에서 이제 기르 아르카네 지팡이를 조합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기르 아르카네 지팡이 이렇게 가서 판다. 자 여기죠. 오랜만에 다시 왔는데 여기서 알카석을 다 구해왔나? 다 구해왔습니다. 지팡이를 이를 주게 여기 있습니다. 요렇게 주문서 3개랑 지팡이를 합쳐서 지팡이에 봉인을 풉니다. 가지고 하게. 자 기르 아르카네 지팡이 느낌표가 포인트죠. 요렇게 지팡이를 얻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야. 그리고 아무리 자네들이라고 해도 여기에 인간이 머물고 있는 것은 내가 그리 탄탁치 않으니 곧 나가주길 바라네. 그럼 나도 여기서 나가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라고 하는데 요렇게 피곤했을 테니 여기서 쉬고 가게 라고 우리 스테인이 자기 맘대로 쉬라고 하죠. 알카석은 나가라고 하는데 이 방을 나가 오른쪽으로 가면 있네. 요렇게 방을 나서 오른쪽 방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가라고 하니까 공짜인데 공짜 여관은 써먹어줘야지. 근데 이 알카석을 타고는 왜 이렇게 손님 방이 있을까? 인간을 싫어하는데. 네 3인 사우라비 조합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죠. 수이 라사의 크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잠을 한번 청해보겠습니다. 아 넉살이 좋다고? 응? 아 떡볶이 먹고 가. 길라임이 어디갔지? 나라를 조정하러. 아 아니구나 길라임이지 그건. 순시리가 아니지. 이런 밤에 잠도 안자고 뭐하고 있어? 별을 보고 있었어요. 요렇게 김주원과 길라임의 러브신이죠. 아름답지 않나요? 이렇게 밤하늘을 같이 볼 이성이 있으면은 진짜 최고죠. 정말 분위기가 좋겠다 이 둘은. 자 하지만 오늘은 왠지 별이 아름다워 보이는군요. 요전번에 정말 미안했어요 라고 하는데 마녀의 성 앞에서 싸운 이야기를 하는거죠. 요렇게 아부했을 때 시리랑 사귀면 안되나요? 그럼 돈 걱정 없겠네요. 그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으니까 요렇게 들어가는게 좋겠소 그럼 라고 하는데 붙잡죠. 이렇게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유 아름다워라. 아름다운 한 쌍이네. 자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요렇게 다음날이 됐고요 이제 출발해보겠습니다. 아 저것들이 출발 전에 들려보면은 자네라면 해낼 수 있을거야 부사에게 힘을 빌리고 있을거니 더 힘들걸세 라고 요렇게 성공하길 바라네 라고 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네 사이좋게 큰 집 갈 수도 그런가요? 자 가보겠습니다. 다들 이상한 것만 봐. 이제 본격적으로 엔딩을 위해서 영주 제커슨에게 쳐들어갈 그럴 순간이죠. 나나나나난 아니 방금 다들 봤잖아요. 키스했을 뿐인데 왜 그래요 다들. 하야하라. 자 자리건드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주 제커슨의 저택에 한번 쳐들어 가보겠습니다.